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이걸 누가 집에서 잠옷으로 입어? 망검이. 아, 이 소파 이거를 쳐서. 어, 맞아요. 되게. 이쪽 손 이렇게 살짝 들어줘. 자, 브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라트 마지막. 돌아와요. 아하. 뭐야? 저번이랑. 보라트. 이말 너무 맞네. 너무 깐거 아니에요? 아니 뒤집어 빼고. 마치 컨셉으로. 이거 안에서 찍을 때마다 오는 자기가. 보라트 한번. 에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뒤에 이렇게 땡기니까? 잠옷 아니야? 잠옷? 자, 망금이 잠옷이라고. 아 진짜? 아 원래? 네. 은우가 됐네요. 야 하트. 보라타다. 잠옷 아니야? 파자마 아니야? 잠옷도 아닌데. 시우를 생각해 주세요. 시우가 예쁘면 귀엽겠지만. 가방 내야 돼. 아, 헐, 가방 왜 있어? 왜 그래? 가방? 아니 이거 20대만 하면 된다니까. 이거 아저씨들이 하면 안 사요 사람들이. 뒤로도 가능한 거. 직관 난다 직관. 최악이다 진짜. 이야. 아주 빨래 들어갈 것 같아. 그거 유튜브로. 저 이모티콘 그 플러스 결제에 나가가지고. 아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한 거도 있구나. 그쵸 그쵸. 그 이모티콘 중 부산별 선수들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보자는 거 주세요. 장기 형, 박빈 형 보다 작은데? 야 진짜 사기 쉽게 만들어야 돼. 괜찮은데요? 좀 얇게 만들어서 파자마로 만들어줘. 보지 마세요. 카메라로. 여보세요. 이제 아, 진짜. 저 이거 찍으면 법정 대행할 거예요. 어. 찍지 마세요. 와우. 형 저는 이거 감사합니다. 카메라 안 빠지면 안 찍을래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네? 어떠셨는지. 나 이제 시간 끌어. 괜찮을까요? 이쁘게 입고 오셔야지. 오케이. 유니폼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 나 신인 때 마지막 유니폼. 09년도 이후로 처음 입으니까. 학교에 그 등장곡까지 들으니까 진짜 약간. 진짜 옛날 사람인데.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단추 없는 거 옛날에 네, 이거 없었던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입었었어요. 수빈 선수님 2009년 때 입고 지금 처음 입는다? 아닌데? 그거 치구이가 영상 갖고 있어요. 아까 안 그래도 딱 보고 왔어요. 네, 치구이가 옛날에 던졌던 거 있거든요? 반대? 수빈이 형이 기억 못하는 거 싶어서. 와다다다다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았어요? 네. 아, 고민 많이 하다가 아 근데 뭔가 딱 꽂혔어요. 이 노래 우화우화랑 와다다가 뭔가 저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서. 궁금했냐? 예? 도루 좀 했어? 이제 형 파이팅입니다. 너 안 나가냐? 네? 나갑니다. 나가잖아. 네. 뭘 파이팅이야. 너나 해, 이씨. 도루 좀 했어. 아, 맞다. 나 신인 때 모양 똑같잖아. 와. 와. 현재 그대로시죠. 놀리는 거야? 와. 세월이야. 선생님 셔츠 타서 어떠셨어요?
긴장 많이 됐어요? 끝? 네? 긴장 많이 했는데 막 머리 하얘진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아쉬웠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지금. 남자생 때는 진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 선수 닮았다는 얘기 많던데. 저요? 네, 인정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안 건드려가지고 네. 저 나이가 애들이 찐따시켜가지고 저 나이 많다고 안 놀아줬어요. 근데 올해 신고 들어오는 영동대 출신이 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 진짜? 또 너무 좋아요. 신인들이 다 멋있으니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도 뭔지 이틀 돼가지고 수고한다고 정리하는 거 현재가 알려줬어요. 인수인계 해줬어요. 원래 제가 했었는데. 아 넘겨진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공원이었다가 그것도 해줘야죠. 적응이요? 네, 이제 긴장 안 될 것 같아요. 팩이 어제는 너무 긴장돼가지고. 호수 뒤에서 이제 찍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사사기 사사 찍어주세요. 나중에 그런 컨텐츠도 하시죠. 김태균의 돌 짓고 채요.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달려치고 나도 여기까지 나왔다 지금 망하네.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지금 어? 공이 좀 미끄럽네. 연습하면 좋아.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돼. 멋있다. 카메라가 모를까 봐. 보자 이렇게 쓰려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이게 뭐냐면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이게 S 아, 몰라요. 까먹었어요. 이게 CL이 CUL이거든요. 아 진짜요? CL CL일 거예요. 이게 CL 이게 뭐냐 이것이. 이게 Y인 몰라요. 이거 바꾸려고. 마운드에서 안 돼도 긍정적인. 어차피 손에서 공이 떠나면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왜냐면 내가 나 손에 있는 데까지는 저희 실력이고 공이 떠나는 순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수고하셨습니다. 조심. 됐습니다. Fucking shit.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제 철원이 형 살 많이 쪘다고 운동 많이 안 한다고 걱정하시니까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쪄가지고 어?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맥스 우리 1차에 대 덕수 이준수. 아 덕수 네, 저희가 그동안 좀 덕수복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문고등학교인데 안상공고는 관심 없으시나요? 안상공고는 철원이 형으로 끝난 거죠 사실. 다 빨아먹었죠 안상공고. 쉬니 너하고 박준순, 대덕수, 레스키드. 좋으십니까? 좋은데 찜찜한데. 태경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저 요즘 배그에 빠져가지고. 심한 거 자주 봐요. 요즘 들어서 다시 봐요. 다시 간다기보다는 게임이에요. 나 R이 어디야? 에? R 오른쪽이죠, R. 라이트. 와, 이거 내보내도 돼요, 이거. 오! 누르실래요? 형은 이거는 센스를 한번 보겠어. 아메리카노 먹어보자. 어. 아메리카노랑 식혜 하나. 식혜가 있어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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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헤어 동생 말고 유니크로. 유니카트 가이드 편이 뭐라고
철원이 형이랑 모루 인형 만들게 하면 되겠다. 모루 인형? 모루 인형이 뭐예요? 철심으로 되어 있는 털 뭉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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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만들고 꼬리 만들고 막 하실래요? 하자. 좋아요, 좋아요. 철원 선수 손재주 좋아요? 전 살벌하죠. 보면서. 그럼 우리 다시 이왕 할 거면 야구 게임 합시다, 야구 게임. 마구마구. 마구마구. 정철원 15카 제가 샀어요, 철원이 형. 정철원 15카 제가 리스 22년도에 신인왕 받을 때 노멀 카드에서부터 엘리트까지 가면서 제가 15강 해놨는데 심지어 하한가로 샀어. 하한가 휘한테 다 넘겼어. 근데 그걸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이 형이 거래소에다 팔면은 내가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살까봐 계속 리셋하고 하한가로 올려가지고 제가 싸게 넘겼거든요. 나중에 갖고 와라. 나중에 갖고 와라. 그 저밖에 안 못 만들었거든요. 혜균이 지금 마구마구에서 겁나 비싸 진짜. 아 진짜요? 엄청 비싸지. 너는 20강 못 만들어. 너 만들려면 현실이 겁나요. 야, 넌 처음부터 잘해서 그래. 네. 형은 레어 카드가 뭐예요? 너네 사벨루트 지금. 레어가 마지막인데 레어가 이제 저는요? 너는 레어인데 엘리트로 갈 수 있는 엘리트인가 지금? 라이브가? 아 지금 강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엘리트 때 하면 안 되고 레어로 떨어졌을 때 해야지. 맞아. 너 지금 상할 정도로 봐봐요. 진짜? 봐봐요. 지금 김태균 봐봐. 매물 없을 수도 있어. 8천만 원. 정철원 봐봐. 정철원 해도 눌러봐. 정철원 50만 원. 비싼 느낌? 아, 400만 원인데. 혜균이가 몇 배가 철원이 형이에요? 진짜? 30배. 우리가 말했지 자존감 올라가 안 올라가. 근데요? 내가 되게 자존감 지킴이네. 상한가네. 이병헌 상한가. 상한가 치네. 병헌이 이제 뭐 이어 가겠는데? 병헌이 이어 가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뭐 하나? 아니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게임까지 야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야구게임 재밌는데? 야구게임 옛날에 폰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끼리 다 같이 배그하고 그런 것 같아요. 1등이요? 아니 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노력파. 부산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경원아 배그 누가 잘하냐? 치욱이 형? 전이 형, 영화 형. 노래를 할 줄 몰라서 배그만 춤설 줄 밖에 몰라요. 한 번밖에 안 써봐가지고. 뭐요? 너 영상 찍는데. 저요? 안녕하세요. 혜균이 형이 맛있는 거 좀 사주나? 저희 신인들 맛있는 거 사준다 했습니다. 강현이 형. 고기 사준다. 다민이 형이 자주 사주세요. 이천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커피라든지 사주시고. 네, 민준이 형이랑 민준이 형이랑 규빈이 형이 첫 좌석에 앉다 못 쳤는데 뭐 하냐고. 표정이 벌써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뭐 하냐고 장난 반 진다고. 이번에 나갈지는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나가게 되면 진짜 떨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스윙 돌리고 나오겠습니다. 아웃 때도. 강선수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말해야 된다고. 아 그 동건이가 오면은 노래 부른다고 가서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릴 때 어디 학교 어디에서 살았고 그런 거 다 말하라 해가지고 진짜 말했거든요. 아 진짜 말했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하지 말라고. 빈이 형이랑 강승우 선배님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고 하는 게 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누가 제일 좀 잘생겼어요? 의지 선배님 그래서 배트랑 장갑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제 롤모델. 어? 기아 선수는 그럼? 두 번째 롤모델. 춤이랑 노래는 아직 안 하시고? 네 안 했어. 하실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네? 곰들의 모임이요? 작년 신인 때 저 노래 불렀는데 너무 긴장됐어요 많이 그때. 가긴 하는데 잘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부릅니다 노래를. 요즘 행복하지 말아요 MC 더 맥스 그거 많이 들어요. 네 발라드 좋아합니다. 전 안 타고 또 인터뷰 해요. 네. 첫 안타면 공약 하나 해야죠. 그 보통 뭘 많이 해요? 보통 노래 많이 부르죠. 첫 안타 치고 공 들고. 공 계속 누가 있죠?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뭐 춤추거나. 그렇죠. 저희 원래 첫 안타 치면 베어스팀에서 노래 부르죠. 당연하죠. 춤 노래. 그때 뭐 했었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동건이 첫 안타 쳤는데 그럼 안 해요? 동건이도 이제 해야죠. 아 그렇죠. 그럼 저도 첫 안타 치면 마이크 공 들고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해야죠. 안타 치면 하겠다.
아까 뭐였죠? 행복한. 아, 그런 거 못 부르고요. 슈퍼소닉 이런 거 뭔지 알죠? 그게 뭐예요? 몰라? 몰라요. 저는 근데 등통령? 후보 골라주시면 그 중에 그 중에 괜찮은 걸로 일단 치고 말하겠습니다. 네. 안 다치면 노래한다고. 안 다치면 노래하기로 했어요. 춤춘다고. 좀 이따. 그럼 해줘. 일단. 일단 끝나고. 건방지다. 네, 안 건방지. 치고 말아. 카메라 안 켜나. 일단 치고 말아야 돼, 진짜. 맞아, 맞아. 공기들이 다 모여서 뭔가 담에서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요. 담이 형이 대장이잖아. 대장. 행동대장. 대장이. 승근이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이견이는 대장 그 위죠. 대장 그 위죠, 대견이. 대견이 진짜 변했어요. 나 너랑 봤냐? 일로 올라왔을 때? 당연히가 저 올라왔는데 저랑 동건이 올라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나 좀 더 너 알아봤었는데. 아, 되게 난 알아보고. 우린 못 알아보고. 이게 못 알아본 게 이렇게 얼굴을 마주쳤는데. 호! 호! 봤는데 막 호! 이렇게 막 있잖아. 그렇게 멀리서. 갑자기 점점 막 이런 갑자기 점점 막 이러는 거. 이런 거. 바로 앞에 봐서 알아봤구나. 동건이한테 동건이랄 텐데.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내야수 임종성입니다. 그때 이군이 그 경산에 삼성라이온즈 원정 가 있었는데 그때 고향이 대구에서 부모님이랑 식사하려고 만났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빨리 숙소로 들어오라 하셔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짐 챙겨서 그때 동대구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응원하는 거나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제가 나중에 야구장에 나가서 뛰는 생각하면서 빨리 저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알려주시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뭐 잘 챙겨주는 이런 면 누가 보세요? 대한이 형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한이 형이 락커 같이 쓰라고 하셔가지고 대한이 형 잘 챙겼어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뭐 형들이 정하고 나서 뭐 남으면 같이 쓰고 같이 쓰자 하면 같이 쓰고 뭐 그래. 저는 자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한 번씩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자면은 혼자 뭐 잠꼬대도 한다 하고 갑자기 일어났다가 누워서 다시 잔다 하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산 베어스 미래의 산물을 책임질 임종성이고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잘 성장해가지고 두산 베어스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미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밥은 항상 잘 먹어가지고 편식을 진짜 잘 안 하고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네, 서울에 있을 때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야구하던 친구가 유급해가지고 야탑고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자취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거기 가서 지냈어요. 친구는 지금 시즌 끝나가지고 일본 여행 가가지고 친구 아버지랑 저랑 둘이 아, 진짜? 네, 그래서 편하게 잘 해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